내 대피해야 되거든. 사내. 정선생, 잠시만 대기해 주세요. 예. 아 진짜!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어? 아 내가 아까부터 아프다고 했어 안 했어? 어? 선생님, 지금 산불이 이쪽으로 오고 있답니다. 일단 거동이 가능하신 환자분들은 걸어서 밖으로 나가주시오. 야! 아니 내가 거동이 가능한 걸로 보여? 어? 아니 내가 아까부터 나 다쳤다고 아프다고 치료 좀 해달라고 몇 번을 얘기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잖아. 그건 드레싱 후에 출혈이 없으셨고 머리 CT에도 이상이 없으셨습니다. 선생님보다 더 위급한 환자들이 아이, 많다. 진짜 위급한 순서 좋아하네 아주. 야 아니잖아. 니들 아까부터 죄다 저 구급대원들만 봐주고 있었잖아. 어? 뭐 끼리끼리 친하다 이거야? 구급대만 사람이고 우리는 사람도 아니자 이거냐고! 씨, 진짜.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실려온 구급대들이 전부 다 중상을 입었지 않습니까? 선생님 안 보이십니까? 나도 중상이야 나도! 야 봐봐 나도 여기 아까 피, 어? 피 철철 났다고 나도! 일단 지금 상황이 급하니까 안전한 데로 피하시죠. 거동이 가능한 환자분들은 걸어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새끼가 진짜 씨, 너 내 말 못 들었어? 놓으시죠. 못 걷겠다고 했잖아. 놓으시죠. 내가 지금 거동이 가능하진 않다고 새끼야! 어? 환자분 이 손 놓고 얘기하세요. 아이 진짜 아줌마 좀 잡아줘. 야 이 새끼야. 의사란 새끼가 아픈 환자도 안 보고 말이야. 야 니들이 똑바로 했어봐. 내가 지금 이러겠냐고 이 새끼야! 그 손 놔. 그 손 놓으라고! 못 들었습니까? 질서를 지켜서 대필이라도 모자랄 판에 어디 의사 명성을 잡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예요 대체! 아줌마! 아줌마 어디서 큰 소리야? 어? 아줌마 내가 누군지 알아? 누구십니까 대체? 나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알고 싶네요. 이름을 대세요! 대체! 당신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지 어디서 뭐 하는 사람인지 나도 좀 압시다! 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이렇게 파렴치하고 무렴치하고 후한무치한지 나도 좀 알자고요! 아! 다니는 직장도 한번 같이 돼보시라니까요? 내가 당신 직장 상사 찾아가서 대체 어떤 기준으로 대같은 인성을 뽑았는지 한번 물어볼라 그러니까 되라고 돼보시라고 좀! 수쌤, 진정하시죠. 저기 누워있던 구급대들 전부 다 당신들 구하다가 다친 사람들이잖아. 당신들 구하려고 창자가 으깨지고 간이 부서지고 뼈가 으스러지고 누군가 죽고! 그런 위중한 사람들 먼저 치료해준 게 그렇게 억울합니까? 어째서 당신들한텐 우리의 헌신과 사명감이 그렇게 당연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자비하게 타인의 희생이 당연한 겁니까 대체? 아니 그러니까 당연하다는 말이 아니라 아니 저도 여기가 아프고 하니까 내가 됐고! 대세요. 당신 이름, 직장, 아버지, 어머니 이름 전부 다 한번 대보시라고 어디! 죄송합니다. 저런 진상 환자들 잡아가는 경찰 어디 없습니까? 아니 대체 왜 멀쩡한 우리가 저런 진상들을 참아줘야 되냐고요? 대체 언제까지? 선생님 진정하세요.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오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속상해서 그런 거야. 선생님 옮기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네. 됐어. 김사부. 사부님. 사부님. 선생님. 손 안 떨 거 없어. 이제 엑스레이도 찍을 필요 없어. 아, 그래도 리프렉처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일단 검사는 해두시는 게. 그렇게 심각한 거였다면 내가 벌써 느꼈을 거야. 아직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그냥 누워 계세요. 아, 내 방에 가서 누워 있으면 돼. 이제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은 입원실로 올라가시죠. 내일까지만 상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 예. 아, 그렇게 하세요. 아, 괜찮아. 안 죽어. 제발 말 좀 들으세요. 좀! 너무 놀라지 마세요. 상황 정리 중입니다. 누가 지금 죽을까 봐 그럽니까? 컨디션만 체크하겠다잖아요. 그냥 하루 입원만 하면 되는 걸 가지고 왜 이렇게 똥꼬집을 피우세요? 여러 사람 피곤하게. 아이, 그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수사. 알아서 한다는 분이 그래 그런 꼴로 진료실 바닥에 쳐들어놓아 자빠져 계십니까? 아이, 그거야. 내가 저기 저녁... 다쳤으면 내가 다쳤다! 얘기를 하고 치료부터 받으셨어야죠. 뭐 이 병원에 김사부 말고 뭐 의사가 없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어? 그렇게 미련을 떨고 계십니까, 대체? 봐요, 저기들! 다들 김사부 때문에 퇴근도 못하고 저렇게 서서 걱정들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참, 나 괜찮은데 왜들 이렇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는 주치의께서 판단하실 거고요. 김사부는 그냥 환자로서 주치의 말만 들으면 됩니다. 말 안 듣는 환자가 얼마나 진상 밉상인지는 누구보다 잘 아실 테니까 더 긴 말 안 하겠습니다. 부디 환자로서도 모범을 보여주세요. 김사부! 상황 클리어. 언제나 그렇듯 수쌤이 윈. 너도 웃게. 아, 아파서 천천히. 자, 나가겠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바이크 사고 환자 보호자들이래요. 서울병원으로 다들 이송해 가겠다 그래서요. 안 됩니다. 안 되긴 뭐가 안 돼. 이런 시골병원에 1분 1초도 더 놔둘 수가 없다니까? 지금 환자분 수술 직후여서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누가 마음대로 우리 형님 수술하래. 누가! 죄송해요 삼촌. 전화로 하도 위독하다 그래가지고 내가... 형수님 가만히 있어요. 내가 보건복지부의 높은 분들하고 형님 동생하는 사이인데 까딱 잘못했다간 의사고 병원이고 싸그리 가만 안 둬! 아! 보세요 보호자분. 우리가 뭐 재밌으려고 환자분 수술한 줄 아십니까? 뭐야 아가씨? 아가씨 아니고 의사인데요. 보호자분 형님께서는 비장출혈이 심해 응급수술을 받지 않았으면 아주아주 위험한 상황이었고요. 아, 아가씨가 우리 형님 수술했어? 아가씨 아니고 의사라니까요? 우리 형님 수술한 게 너냐고! 아니면 빠져! 진짜 의사 데리고 와! 빨리 데리고 와! 이분이 정말... 잠깐. 일단 보호자분들 밖에 나가 계시죠. 여기 지금 응급실이고 진료 중인 환자분들 계십니다. 일단 밖에서 기다리시면... 이게 어디 감히! 치셨습니까? 그래, 쳤다 어쩔래. 어? 네가 뭔데 나보고 나가라 말아야. 어? 내가 누군지 알고 이것들이. 야! 야! 내가 어? 보건복지부에 있는 그 윗분 그분한테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니네들은 다 이거야, 알아? 그렇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그렇군요. 그럼.
걸어보시죠. 뭐? 보건복지부든 어디든 전화 걸어서 나 좀 바꿔달라고! 이런 몰상식하고 비매너적인 인간하고 형님 아우하는 고위공무원이 누군지 내가 좀 알아야겠습니다. 내가 알아서! 그런 썩은 내 나는 놈들! 국무총리실이고 그것도 어디냐? 청와대 민원실이요? 그래! 청와대 민원실! 거기다 민원 싹 다 놓고 확 다 잘라버릴 테니까! 지금 당장 전화하시라고요! 왜 못 걸어요? 보건복지부에 잘 아는 높은 양반 있으시다며! 지금 당장 걸어요! 제가 대신 번호 눌러드려요? 눌러드릴까요? 비켜! 안 비켜? 하하! 이제 그만 게 진짜 사람! 아, 전화해야겠다! 살살해.